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든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압기의 가장 불편한 점 세 가지와 그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슬립센터에 양압기를 쓰다가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어떤 게 제일 불편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걸 쓰면 나는 더 답답하다. 잠을 자기가 힘들다. 이게 잠을 잘 자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수면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쓸 수가 없다. 수치상으로는 뭐 무호흡증도 좋아지고 했다는데 이걸 쓰면 더 피곤하다.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양압기가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서 이 기도의 압력을 유지시켜줘서 기도가 협착되지 않도록 공기압으로 잡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무호흡이 심한 사람들은 기도가 또 많이 막히겠죠? 그러면 더 센 공기압으로 벌려줘야 됩니다. 공기가 세게 들어오죠? 그런데 나는 뱉어야 돼요. 들어오는 놈과 나가는 놈이 충돌이 일어나. 즉, 호흡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건장한 체격에 힘이 좋은 사람들은 들어오는 놈은 그냥 쑥쑥 밀어낼 수 있겠지만 힘이 약한 어르신이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힘이 약한 사람들은 들어오는 거를 이겨내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럼 압력이 세서 그러면 압력을 낮춰야 되는데 그럼 압력을 낮추면 기도 협착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도 협착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얘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구를 써가지고 입 안에다가 딱 물어주죠. 그러면 기도 협착이 생기는 이유가 보니까 아래턱이 뒤로 툭 떨어지고 혀가 뒤로 툭 떨어지고 그래서 기도를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숨길이 좁아지는 거죠. 즉 병목 현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공기가 정체되고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근본적인 원인, 턱이 떨어지고 혀가 떨어지기 때문에 턱이 떨어지지 못하게 여기서 딱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기도 협착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장치를 이용하면 굳이 양압기 안 쓰고도 적정한 기도 상태가 유지되어서 무호흡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람이 세요. 이게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 말랑말랑하게 한 이유가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 다른데 이걸 사람마다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적정한 비슷한 형태를 맞춰놓고 나머지는 꽉 눌러서 이 압력으로 여기를 눌러서 공기가 안 새게 만들어주는 건데 하려면 여기를 꽉 이게 세게 당겨서 여기를 압박을 해야만 공기가 새지 않게 되죠. 그러면 압박을 하면 답답하고 느슨하면 편하긴 한데 바람이 세고 그래서 세게 묶어야 되는데 또 세게 묶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압박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함몰이 됩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좀 찌그러졌다.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양압기를 쓰신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또 하나는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방법인데요. 여기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의 위험이 많죠. 실제로 뉴스 방송에서도 나왔었지만 이 안에 박테리아가 많이 산다. 곰팡이 균도 있다.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소독을 제대로 안 해주면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소독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 매일 쓰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침에 쓰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양압기의 불편한 점, 첫 번째 호흡 충돌, 두 번째 바람 새는 거, 세 번째 이 관리의 어려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뭐 나머지 뭐 가슴이 아파요,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세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게 상당히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